디지스트는 2004년 국책 연구기관으로 출발해서 2011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금년 2014년에 학부생을 모집해서 명실상부하게 교육과 연구가 공존하는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현풍 캠퍼스 준공에 따라서 중앙기기 PEP 지원센터가 건설되었고 그 운영 주체로 중앙기기센터가 이듬해 5월에 신설되었습니다. 7대 핵심 공동 인프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2011년부터 단계별로 인프라 및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7대 핵심 인프라는 재료 분석과 관련된 MA 분과, 그 다음에 소자 크린과 관계된 DL 분과, 동물 실험실과 관계된 AL 분과, 바이오 분석과 관계된 AB 분과, 그 다음에 슈퍼 컴퓨팅 분과, 계측 및 시뮬레이션 분과, 기계 가공과 관련된 기기 가공실 분과가 있습니다. 7대 핵심 공용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대내 대외 활용이 가능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 기관, 기업이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활용 가능하며 기기 및 기술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 밀착형 상담도 가능합니다. 디지스트를 방문한 외부인에게도 인프라 견학이 가능합니다. 디지스트 중앙기기센터는 내부 이용자뿐 아니라 외부 이용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장비 이용료 활용 및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기업, 산학협력당 입주기업으로 지정 시에는 장비 이용료 및 시설 이용료가 10에서 20% 할인해 주고 있으며 타 기관하고 달리 장비 교육을 통해서 장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